아 형님 벌써부터 그렇게 홍보에 막 이렇게 열을 올리시니까 워낙 짓궂으시네. 자 오늘 고급 레스토랑을 또 빌렸습니다. 여기 또 사장님이셔서 제가 한번 쓱 빌려봤습니다. 저희 채널에 나오는 그 돼지 새끼 혹시 아시나요? 조그매갖고. 아 맞아요. 좀 까불까불한 새끼 있어요. 제가 그 형님을 조금 해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아 이런 거 어떨까? 제가 저번 주에 어디 오픈한 가게를 갔어요. 자꾸 저한테 맛을 평가하라는 거예요. 제가 워낙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약간 삐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유동 씨한테 형님이 전직 건달인데 가게를 오픈했다. 아 맛보시고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하고 평가를 하면은 형님 좀 겁을 주는 거예요. 겁을 주고 욕하고 이 돼지 새끼를 한번 조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잖아요. 이곳은 어딘가요? 여기는 장안평역 예, 위치한 장안 라운지란 이 형님 건달 아닙니다. 그냥 평범한 형이에요. 많이 와서 좀 많이 좀 드셔주십시오. 연기 오늘 준비됐어요? 됐습니다. 준비 한번 하시죠. 아 형! 어디야? 아 여기 아니 여기 어디야 여기? 아니 뭐 집 앞에 길도 못 찾아! 아니 나도 장안동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데가? 아 여기 우리 여기 수원 선배님인데 여기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거야. 어쩐지 좀 인테리어 새 거네. 뭐 하고 있었어 집에서? 집에서 그냥 이 소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데리러 가야지 하면서 레디 하고 있었지. 근데 너가 전화 오자마자 바로 회사한테 임! 아 그럼 술 먹어도 된대? 오케이! 바로! 어, 아니 아저씨가 가야 아 형님! 아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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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감. 같이 채널 하는 우리. 아 예. 아, 재훈이 형. 예. 유형이라고 합니다. 아 형님 뭐.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얘기해봐 형님한테. 아 여기 선배님 뭐 뭔지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. 그러면 우선 제일 맛있는 걸로 해서 아, 몇 가지 한번 준비해. 오 좋습니다 형님. 아 장안동. 아 진짜. 네, 좀 위쪽 살아가지고. 아유. 찾아오겠습니다 형님. 지금 여기 가게 오픈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리에 지금 맨날 연구 아니 이게 보니까 여기 화상 자국도 있으시더라고. 맞죠 여기? 칼 자국에 뭐 아, 칼 자국 같은 거 칼 쓰면 먹힐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. 아 형님 그러면은 형이 또 맛평가를 또 진짜 이 형이 가게 몇 개 살렸어요? 아 형 맛평가 한번 제대로 부탁드립니다. 아 맛평가요 형님?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죠. 그래 맞아요. 그래야 제가 뭐 개선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. 연습 정도면 되니까는. 네. 알겠어요 형님. 아 저 형님 이제 사람 됐네. 동네 선배야. 동네 선배인데 건달하실 때 이제 다 정리하시고 이제 식당 하시는 거죠. 형 칼자국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? 이거 씨 깜짝 놀랐는데. 여기 화상자국 칼자국 형님들한테 다 이렇게 맞고 이런 거지. 조심해요. 이거 우와! 야 꼬마! 우와! 간장 소스를 그냥 만든 건데 야 이건 비주얼이 그냥 완전 인스타 각인데 그냥 이거 딱 맛 없을 수가 없겠다 이건 진짜로 진짜 꼬막 귀신이에요 이게 요리하기 되게 까다로운 건데 꼬막이 그니까 손도 많이 가고 존나 맛있어 어 그래? 아 진짜 저 비속어 써서 죄송한데 형님 저 솔직히 말해서 맛 없으면 맛없다 그러거든요 어 맞다 개념점 뭐 하나 개념점 이런 게 중요해요.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. 잠시만요, 형님. 꼬막은 뭐 거를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어때? 좀 밥이 조금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나 조금 그냥 입안에서 너무 따로 먹는 느낌이라서. 알았어, 그러면은 금방 다른 거 아니야? 아니. 아 오분만 기다려줄게. 아 형님 아니 걔 화나신 것 같은데 너무 씨발 눈치 없어 저 형 저 꼬마 비빔밥 저거 1년인가 2년 연구한 건데 아니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개선점 그냥 아 난 좀 더 밥에 찰기가 있으면 좋겠 그냥 간단한 걸 얘기해야지 형님 뭐 밥을 날린다 이러면은 아 씨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 아 밥이 날리긴 하네 근데 원래 날리잖아 이건 뭐야? 와 이건 야, 우와! 또 양념은 또 형님 직접 이렇게 만든 소스 마늘하고 이렇게 다 제가 육회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. 뭉치기 느낌이 딱 나네. 이야, 어때? 와, 여기 입안은 지금 횡성이다 형님. 야. 횡성이에요. 그래도 개선할 점 한 번만 이게 없어. 참, 진짜 없어요. 진짜. 아이, 없어요. 괜찮습니다. 아, 진짜. 아, 형, 근데 이런 걸 말씀드려야죠. 그래서 신민님. 아니, 난 진짜 맛있는데? 개선도 하고 해야 되니까는 얘기 좀 해주세요. 맞다. 뭐, 재훈이는 어떤 것 같아? 재훈이, 너는? 아, 난
괜찮은 것 같아. 형은 어떤데? 난 괜찮. 너 아니 넌 진짜 이거 솔직히 넌 어때? 아니 난 괜찮아. 형은 어때? 아 그럼 나는 괜찮다니까. 너가 그러니까 너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? 아 난 육개를 많이 안 먹어봤으니까 사실. 나는 많이 모르지. 그냥 맛있다는데 형은 많이 먹어봤으니까. 그래도 아니 그래 뭐 어. 음식 개선할 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오, 좀 그래. 간을 뭐 어떻게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요 간은 형님 짠 것도 없고 그냥 육회 그 자체 너무 맛있어요.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. 맞아 맞아. 이게 육회가 식감이 말랑 다 말랑말랑 맛있잖아요. 그래서 보면 이제 배를 좀 썰어 넣는 집들이 있는데 배가 조금 들어가면은 좀 슬라이스 치는 배. 또 다른 거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없어? 아니 그거 말고. 없어? 우리 어디 밖에서 눈치 X같다는 소리 들었지?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 맛있다고 하고 그냥 아니 배 좀 썰어 넣으면 좋아. 예 형님 배 싸우게 배. 아 아니 형님 배 싸가지 있다. 아, 괜찮은데. 아, 사오기 앞에 바로 마트야. 아니에요. 아, 뭐니? 아니, 배 말하는 게 잘못. 아, 육회 나왔는데 배 먹을 거면 저 과일 청감을 가. 아니, 내가. 아, 화나신 것 같은데. 잠깐 나가셨는데. 마당동 갔을 때도 거기 있던 나가라 맞을 수도 있어. 바쁜 일 있다고. 이거는 이제 소스인데 살짝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무슨 소스인데? 비빔장 같은 소스. 그래 형이 해봐. 형이. 표정이 짠 거 같은데? 아니요. 어 달짝지근한데요 저는. 달짝지근한 짜요? 재현이 한번 먹어봐. 어. 아, 진짜 아니 먹어봐. 오. 아 형님 말씀하신 거 알 것 같아. 조금의 아, 그래? 짠 맛인데. 어. 형은 어때? 형은 어때?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면 좀 짤 것 같고. 우리 그래 형. 보면 색깔도 먹어봐. 근데 좋은데 아. 조금 짠 거 같아. 아이씨. 야, 저 나와봐. 짜다 그래. 아니 지가 짜? 뭐하는 X야? 아 죄송합니다. 친구야? 잘 친대? 요리를 내가 지금 15년,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한번 해보라 그래 그거는 맛깔 할 거면. 형님 죄송합니다. 아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. 왜냐면 다혈질이라 화가 좀 많이 차 있어. 아유. 어 아니.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유 형 죄송해요. 진짜 인생을 걸어서 내가. 만든 이거 뭐 양념장만 뭐 한 수천만 원이 깨졌죠. 맨 처음에 아. 국물 한 번만 드셔보세요. 아 지금? 아 지금? 아, 지금. 아니, 봤을 때 우와 간이 좀 쎘으면 좋겠는데 나는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. 뭐 좀 개선 좀 해야겠다. 네 그쵸 형님. 형은 어때? 어, 난 진짜 맛있어.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. 아니 나는 아 진짜 맛있는데? 아니 근데 난 싱겁다고 했으니까 형도 뭘 하나 그치? 던져 드려야지 아이디어. 저는 100점이거든요 이거. 진짜 혹시나 몇 명이 매운 걸 좀 못 드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매울 수 있겠다. 저는 매운 거 잘 먹어요. 진짜 괜찮아요. 근데 매운 맵찔이 손님들이 오면은 매워하겠다 이런 느낌. 제가 나와봐. 아, 아씨. 형. 혹시 죽는다. 네, 죄송합니다. 야, 뭐, 제 지갑 백종원이야? 아, 장사의 신이야? 뭐, 미슐린 가이드야, 지갑? 죄송합니다, 형님. 아. 해도 되냐, 지금? 아니, 패셔도 되는데, 저 없을 때만 좀 해주십시오. 화가 막, 뭐, 끝까지 올라온다, 지금.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? 아! 내가 뭔 잘못했는데? 넌 패드 전혀 없어. 난 부딪히지. 너 죽어 진짜로. 아니 야 씨야 동생 뺨 때리고 씨. 아니 장사를 할 수 있대? 저런 성격으로? 어? 아 나 끌어? 아 씨.
미슐랭이다? 아니요 미슐랭이다? 아니 형님 제 말은요 그러니까 장사의 신이다? 직접 요리를 해봐 그러면 가서 저는 근데 이거 재훈이 아는 형이라고 해서 말을 아니 형 형 눈치 있어 없어? 아니 야 내가 솔직히 내 눈치 있는 게 너 알잖아 이때까지 너 봐 나 봐와서 내가 사람들한테 처세 잘하고 형이 눈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왜? 눈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카메라로 찍고 있는지 몰래 카메라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 없다고 아우 눈치 있어 없어? 심어 말이야 눈치 없으니까 이렇게 몰카 이렇게 대놓고 해도 형 모르잖아 몰카? 저 사람 뭐야 그럼? 그냥 사장님이지 뭔가 지나간가? 배꼽 빌라 뚜루루뚜루 배꼽 빌라 뚜루루뚜루 배꼽 빌라 뚜루루뚜루 형 노래 좀 그만해봐 네 아직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 해 영상에 지금 3개 네모난 거 누르실 수 있잖아요. 다음 영상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야, 그리고 그거 여기 동그라미 구독 버튼 보이시죠? 그거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부탁드려요.